확산세가 무섭게 번지자 마스크 구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대량으로 불법 반출하는 보따리상도 막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바닥에 앉아 주변에 깔린 마스크를 정리합니다. 몇 개 정도?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상자엔 마스크 3,000개가 들어있다고 쓰여 있습니다. 마스크를 중국으로 가져가려는 보따리상들입니다.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졌을 뿐 정식으로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. 온라인에선 해외로 가져가기 위한 마스크 대량 구매가 여전합니다. 대규모 마스크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 SNS 대화방엔 수출 자료 완비, 정식 수출 가능 등 문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. 중국어로 포장된 KF94 마스크를 산다며 물량 많이 갖고 계신 분 메시지 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. 국내 품귀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확진자가 한꺼번에 수십 명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은 심각합니다. 확진자 딱 나오면서부터 미친 듯이 사러 오니까 뭐 그러니까 마스크가 하루 만에 동나고 제품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데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유통 채널 공영 쇼핑이 게릴라 방송을 통해 판매한 마스크 15만 개는 9분 만에 동났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